자, 오늘은 특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이제 풀려고, 그죠? 사주 팔자를 풀려고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사주 푸는 거야. 근데 사주 푸는 요령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 그래요. 왜냐면 사주 풀이를 계속 들어도 답이 잘 안 나고 답답한 분이 많아서 혹시 내가 해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 아니면 힘이 될까 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강의는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모아서 다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건 3개월짜리로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 전체 풀이를 자꾸 하다 보면은 힘들고 요원한데, 어떻게 푸느냐를 무슨 맥을 좀 알아야 돼. 숲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강론만 알다 보니까 힘이 든다. 그죠? 그래서 사주 푸는 데는요, 첫째는 크게 억부론, 억부론. 억부론이 있고, 두 번째는 물상론이 있고, 물상론. 세 번째는 구조론이 있다, 구조론. 구조론이 있는데. 큰 덩어리 이렇게 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억부론이다, 그죠? 억부론이고. 지금 물상론이 지금 한 5년 전부터 대두돼서 많이 풀기 시작했다, 그죠? 풀기 시작했는데. 억부론은 뭐냐면요, 강약 뽑고 용신을 뽑아서 희신그룹과 기신그룹, 그죠? 여기는 용신 들어가네, 용신. 용신을 뽑아가지고, 용신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대책을 해결한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그 낭월 스님 책을 보면은, 낭월 스님이 용신파야. 자기 용신파라 그래. 용신파인데. 용신에 매달린 사주, 용신 갖고 다 풀리는 사주가 있는데, 사주에 용신만 갖고 풀어서는 50%도 다 못 풉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주 푸는 한 가지 이 큰 틀의 방식일 뿐이지, 이걸로 전부 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주 푸는 데는 이 억부로는 딱 정확하게 공식을 정해가지고 풀기 쉽게 해놨어. 그죠? 그럼 공식이니까 풀기 쉬운데, 용신론 억부로는요, 한 2년이면 다 끝나, 게임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주 풀어보니까, 용신론에도 안 되더라. 그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이렇게 되니까 답답하다. 그죠? 답답한데. 여기 이제 격국도 들어간다, 격국. 억부론이 이제 말 맞다나 대세였고요. 억부론이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인 것 뿐이지, 억부론 갖고 다 안 됩니다. 억부론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물상론이 있는데, 물상. 물상론이 있는데, 물상은요, 이 사주의 말 맞다나 물상을 가지고 푼다. 일태면은 일간이 무토다. 무토면요, 무토는 오행은 토다, 오행은. 토인데 이제 물상으로는 산으로 본다, 산들요. 산으로 보고 무토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무토는 산이니까 나무를 키우냐, 광산을 캐냐, 이런 얘기야. 그죠? 어떤 사주는 나무도 키우고 광산도 키우는 사주 있다. 근데 말 맞잖아. 그건 비빔밥이다. 그죠? 정식 사주가 아니다. 그죠? 왜냐면 그 비빔밥 정식 사주는 박청하 선생의 용어야. 나는 용어를 바꾸지 않고 다른 선생들을 그대로 쓰니까 알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짬뽕된 사주는 정식보다는 가격이 낮겠죠. 그죠? 비빔밥이 8,000원이면 정식은 15,000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산으로 보고 나무를 키우냐, 광선을 켜는데, 이 산이 나무를 많이 키우면, 그죠? 물상은요, 무토 일간에 갑목 있으면 돈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산이 울창한 나무가 있으니까, 그죠? 물상은 천간에 열 글자, 그죠? 열 글자를 가지고 이제 푸는 게 물상론이야.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 저 소무승 선생이 물형상론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했어요. 이 볼만한 책이에요. 그죠? 형상을 딱 집어. 형상이라는 게 이제 구조랑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물상으로 일단 푸는 연습을 하면은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걸 가지고 한다, 그죠? 이건 뭐냐면, 산에 나무를 키웠는데 산은 적고 나무가 너무 많아도 안 되잖아. 산은 너무 많은데 나무 딸랑 한 그루다, 이거 안 된다, 그죠? 이런 게 강약이거든. 이 오행의 강약론의 약점 뭐냐면, 오행의 강약만 본다는 거야. 오행의 강약, 그죠? 생극만 보기 때문에 강약에 약간 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로는 사주의 구조를 보고요. 항상 연어를 먼저 쓰고, 일시를 나중에 쓴다, 그죠? 연어를 먼저 쓰고, 일시를 나중에 쓴다. 그 다음에 구조로는요, 강한 놈을 쓴다, 강한 놈. 사주의 강한 놈. 그죠? 강한 놈 쓰지.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만 쓰면 됐지. 도고를 공부해서 도고 쓰면 되겠어요? 강한 놈 쓴다가 구조론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론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해드릴 건 구조론을 우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상을 포함한 것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여기 이제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채용론은 뭐냐면, 채용론은 말마따나 변말리 선생이 이제 나온 거고, 또 다른 분도 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으니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게 목챈가 화챈가 금챈가 토챈가 보는 거 채용하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거 채용론은요, 봄에 태어나면 목채라서 금이 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에? 이거하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채용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격국론은요, 격국은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뽕 빠져요. 어? 격국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채용론하고 격국론하고 십성론. 비경겁재운이 되면 손재가 일어나고, 그죠? 움직임이 있고, 그죠? 아시겠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기본 뿌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신살론. 이거는 기본 큰 기둥이고요. 이건 말마따나 이제 악세사리들이야. 신살론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합, 충, 형, 파, 해, 원진, 삼재, 동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신살도 있고, 그 다음에 12운성도 있고, 또 백호대살 이런 것도 있고, 그죠? 홍염살, 뭐 급각살, 살이 많다, 그죠? 괴강살, 그죠? 이 신살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법도 있고, 일진법, 대운론, 세운론, 그 다음에 상대적 통변론. 우리가 오행의 강약만 보는 건 절대적 통변이에요. 상대적 통변을 하셔야만 좀 이렇게 얘기가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사주를 하나 예문을 들어서 한번 들어보신다, 그죠? 들어보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억부, 물상,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구조는 형상하고는 비슷하다, 형상. 사주 전체 구조를 딱 보고, 이건 어떤 구조로 생겼나 보고요. 사주를 보고 전체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계속 안 보고 일간 가지고 강약 뽑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숲속에서 숲을 못 보고 헤매는 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것은 전체를 계속 보는 훈련을 계속 사주 갖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시간과 이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하나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부론과 물상론과 구조론이 있는데요. 이 론 중에 최고의 론이 뭐냐면요, 이거보다 가장 센 게 있어. 이게 눈치론이야, 눈치론. 사주의 눈치론이 최고 기술입니다. 눈치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임기응변론,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에? 딱 보고 눈치를 우선 보고 해야지. 에? 나이론. 나이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 그죠? 이걸 봐야 되는 눈치론이고요. 살 중에 가장 무서운 살이 무슨 살인지 아세요? 나이살, 뱃살, 옆구리살 무서운 거야. 관심도 많고. 그래서 사주를 하나 내가 예문을 들어서, 아, 이렇게 푸는 것이 좀 빠르겠구나,
요령이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임진년에, 임진년에, 개축월에, 을사일에, 병술시다. 을목일간인데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대운은 빼놨다, 그죠? 이거 유명하신 분 사주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 아는 분 알 거야. 이게 이제 초상권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일 높으신 분. 자, 이런 사주가 있는데, 그냥 여름이 풀 때는요, 을목이 뭐 겨울에 태어나서, 그죠? 화가 져서 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풀면은요,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풀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풀어보니까, 물론 화운에 좋아, 어? 좋은데, 어렵더라, 그지? 일단, 앞에 것을 먼저 쓰고, 뒤에 것을 나중 쓴다, 그죠? 아시겠죠? 나중 쓴다 봐요. 자, 그러면, 앞에서 쓸 수 있는 글자가 뭐냐면, 수 쓸 수 있다, 수,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토를 쓸 수 있다, 토.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데. 화는 뒤에 쓴다, 그죠? 뒤에 쓴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절이 수월이다, 수월, 그죠? 에? 해자 축의 수월이다. 그럼 나는 여기서 강한 놈을 쓴다, 그죠? 그러면 겨울의 땅은 강하다, 약하다? 겨울의 땅. 땅이 할 일은 뭐예요? 나무를 키우든가, 지하정을 캐게 하는데, 겨울에 뭐, 나무 못 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죠? 겨울에 땅은 약한 거야. 땅은요, 토는, 나무를 심으면은 과수원이라 그러고, 그죠? 수목원이라 그러지, 땅이라고 안 그럽니다. 아파트지만 아파트라 그러지, 땅은요, 거기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본성은 없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땅은 목화금수, 모든 걸 다 수용한다. 다 수용하는 거야, 그죠? 톤, 이게 말하지 목으로 변하고, 이게 말하지 화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센 것이 수다, 그죠? 그럼 이 사주는 수를 쓰는 사주다. 그죠? 그럼 수를 쓰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수를 쓰는 사주니까. 이 사주에서 무조건 겨울의 을목이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다. 옛날엔 뭐, 인동초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를 쓴다면, 이 수를 쓸 수가 없게끔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죠? 수를 쓰니까. 수를 쓰는데, 나한테 수가 좋은 글자예요, 나쁜 글자예요? 그죠? 겨울에 물 뿌리니까, 난초에다, 그죠? 나쁜 글자니까, 쉽게 썼겠다, 어렵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수를 쓰니까, 수라는 것은, 우리가, 임묘진이 목이고, 사오미가 하고 신유술이 금이고 해자축이 수다. 이렇게 우선 이건 방합의 개념인데 방합, 절합의 개념인데 이거는 봄이고 계절로 따지면 봄이고 그죠? 이건 계절 때문에 겨울이다 그죠? 하루로 따지면 아침이고요. 하루는 밤이다 그죠? 근데 인간으로 따지면 어린이고 노인네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수를 쓰는데 수가 여기 노인네 글자다 그죠? 밤 글자고, 그죠? 조용한 글자고, 그죠? 설치는 글자가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건 머리 쓰는 글자다, 그죠? 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교면, 이게 기독교고, 이게 불교고, 이게 도교야, 종교로 나누면요. 아시겠죠? 도교, 저 히말라야 그 꽁꽁 얼었는데 조용한 나라, 그죠? 티베트.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돼. 에?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수를 쓰는데 처음에 이수 썼다 이수를 바꿨을 거야. 내가 봐서 뭘 실진 모르겠지만 에? 이수를 썼다 이수를 바꿨다. 그죠? 그러면 수를 쓰면 뭐냐면 수는 이거죠? 이게 물이 가는 길. 그죠? 이 법이야. 법은 물과. 수는 법에도 관계되고요. 수는 정신적인 것도 관계되고요. 정비란 것도 관계되고, 어른스러운 것도 관계되고, 그죠? 수를 쓰는데. 그럼 수는 이 사람이 뭐냐면, 을목한테 수는 정인인가 편인이다. 공부했다, 이 말이야, 공부. 공부했는데 어렵겠다, 쉽겠다? 달달 떨면서 했다, 그죠?
아주 힘들게 공부를 했다. 그치? 술을 썼다. 이 사람 변호사 했죠, 변호사. 아시죠? 예? 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굉장히 술을 썼는데 굉장히 술을 쉽게 썼다, 어렵게 썼다? 힘들게 썼단 말이야. 고생하고 힘들게 썼다. 그지?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게 내가 집안이잖아요. 집안, 그죠? 부모님, 그죠? 집안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웠다, 그죠? 근데 집안은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죠? 그죠? 조용하고. 이 사람 밤에 공부를 많이 했겠어? 낮에 많이 했겠어? 밤에 많이 하고 공부를 조용히 했겠어? 시끄럽게 했겠어요? 조용하게 했다, 그죠? 어른스럽게 했다. 그죠? 술을 많이 썼다, 술. 그러면 그냥 풀 때는요, 이 사주는 화가 용신이니까 수가 나빠서 공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푼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연간에 있는 글자가 제일 높은 글자고 제일 큰 글자야. 아시겠죠? 그죠? 이게 제일 높고 큰 글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놈을 쓰는데, 강한 놈을 쓰는데 주로 강한 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재관을 먼저 써야 되죠. 재관. 그죠? 재관을 주로 쓴다. 재관. 알겠죠? 재관을 주로 쓴다. 그 다음에 비견겁재는 잘 안 쓴다. 그죠? 있어도. 그죠? 이제 양인은 써. 양인은 무기니까 양인은 쓰는데 재관 쓰고. 그 다음에 재를 쓰려면 재의 뿌리. 그죠? 재의 발원지는 식신이에요. 식상이죠. 그죠? 네? 식상 쓰고 이건 인성이다. 그죠? 그죠? 인성. 인성. 인성은 관을 땡겨오는 놈이잖아. 그죠? 여자 사주에 인성이 많으면 관을 땡겼나 안 땡겨온다? 여자 사주에 인성이 많으면 어? 관을 땡겨오잖아, 그죠? 그럼 관한테 인성은 이게 상대적 통변인데 이 식상이야, 관한테 있는 식상. 이 여자한테 남자들이 잘해준다는 줄 모른다? 인성 많은 여자가 있죠. 인기가 좋아요. 되게 못생겼는데 관이 계속 식상하는 거야. 이벤트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꼬시고. 하지만 올해는 못 가겠죠, 그죠? 남자 사주에 뭐가 많으면 여자가 많겠어요? 남자는 제가 여자잖아. 재생관이잖아. 관이 많은 사람, 여자가 많습니다. 이 사람. 관이 많아서 여자가 많은 거야. 여자가 계속 대시하고 뭘 재성의 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상대적 통변이야. 이걸 하셨어야 되는데 절대적 통변만 하고 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응? 관이 많은 사람은요 재성이 없어도 여자 많이, 여자가 뭘 자꾸 주고 밥 사주고 뭐 자꾸 해줘. 어? 그지? 관은 재를 땡겨오는 놈 아니야. 재를 그죠? 그 박청하 씨는 그걸 견인한다 그래. 견인. 임편이 좋아. 관은 재를 견인해 온다. 그죠? 견인. 내가 이제 여러 선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글로 가란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배워, 근데. 내가 변말리 선생이든지, 부산의 해담 선생, 박일우 선생, 뭐, 낭월 선생, 아니면 다 여러분을, 그죠? 부산의 한박 선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범천 선생, 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왜냐면 내 거로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에?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책도 있고 한데 그대로 씁니다. 왜냐면 공부하겠다는데 뭘 알겠어. 공부하는 놈 말 못하겠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전에 그 김문수가 학원에 12시 넘어서 못하게 한번 법으로 막았죠. 김문수 말고 그 전에 학원 12시까지 밖에 수업 못하게 막았잖아. 김문수가 뭐냐면 아니 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막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만 공부를 하려는 걸 왜 못하게 하냐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요. 한겨울에 핀 을목이 뒤에 가면 어떻게 됐다? 꽃이 폈다. 그죠? 그러면 추월에 을목이 꽃핀 거하고 5월이나 4월, 2월에 꽃핀 거하고 어떤 게 비싸겠어요? 어? 이거 꽃핀 건 비싸단 말이야. 그죠? 아주 비싸다. 그지? 추월에 핀 꽃이 비싸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묘지우야 아니, 그죠? 태양은 묘지 위에잖아, 그죠? 자좌인묘라는 자좌인묘. 태양은 묘지 위에, 이거 박정희 때 금지곡이잖아. 우리 박 대통령 금지. 태양은 묘지 위에 있는 거거든. 근데 사술이 원진 기운이 붙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을목은 이걸 쓰다가
중반 넘어서 쨍하고 해 떴다 안 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내가 강력하게 쓰는 건데 내가 봐서는 아마 본래 전공에서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보여. 실제 내 모르겠어. 어? 알겠죠? 아니면 전공을 두 개 가졌든지, 그죠? 이것도 바다는 묘지 위에, 그죠? 그죠? 수기도 묘지 위에, 태양도 묘지 위에,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라는 게 무경병인데 이놈이 이게 투출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마누라 군에 투출됐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무슨 이 을목이라는 게 인성은 내가 참 힘들고 괴롭고 그죠? 춥고 배고프게 썼지만 화는 이제 화려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환하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모두 있다? 육신으로 돈도 들었다, 그죠? 여기는 이 돈은 이 겨울의 토니가 돈도 제대로, 돈은 돈인데 꽁꽁 얼은 돈이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물상론을 보면요. 물상론을 보면, 가불은 이제 일간이 목 싸주잖아요, 그죠? 목은요, 항상 생목인가 사목인가 제일 먼저 구분하는 거야. 근데 목은 웬만하면 살아있어. 어? 아시겠죠? 생목인가 사목인가. 생목은 키워야 되고요. 사목은 어떡한다? 사목은 첫째는 화목으로 쓰고, 그죠? 그죠? 두 번째는 재목으로 쓴다, 재목. 어? 이것도 재목이잖아. 재목인데 대들보 감이면 비싼 재목이고, 그죠? 이런 책상에 뭐 좀 싸구려 재목일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은 큰 나무고, 을목은 화초야, 화초.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한국 사람은 큰 나무는 좋아하고 작은 거 싫어하잖아. 항상 큰 걸 좋아합니다. 돈 벌면 대번에 차 큰 거 사고, 아파트 큰 거 사고, 그죠? 가슴 키우고, 눈 크게 키우고, 그죠? 큰 걸 좋아합니다. 오이, 네 아들 이렇게 커? 그죠? 큰 거 말짱 꽝이야. 작은 게 싫한겨. 보기가 좋잖아요. 어? 보긴 좋지. 그래서 일본 사람은 근데 사주 역학은요. 크다고 좋고 작다고 나쁜 건 아니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장단점이 있고 작은 건 작은 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을목은 화초로 쓰면 불쏘시개잖아. 화초니까, 그죠? 갑목은 장작이고, 그죠? 인목도 장작이고, 묘목도 저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축이란 글자는, 축이란 글자, 사주에 축이 있으면 일복이 많다 그러잖아, 그지? 일복이 많고, 끈질기다는, 왜냐면 곧 봄이 오니까, 곧 해가 뜨니까, 그죠? 곧 회생하니까, 그지? 아시겠죠? 회생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는 수를 쓴다는 것을 억부로는 안 된다, 그죠? 수는 큰일 나는 거다, 그지? 억부는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강약론으로도 어려워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을목의 병화인데, 여러분이 알아둘게. 을목한테 병화가 정화가 있는데, 이게 상관이고, 이게 식신인데, 이거 바꿔야 돼요. 병화가 식신이고, 이렇게 봐야 돼. 그게 맞아. 네. 아시겠죠? 이거 바꿔야지, 안 바꾸면 안 맞습니다. 에? 식신과 상관을 바꾸지 않고는 안 맞아. 그러면 식신과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식상이라는 게, 출력이잖아요, 출력. 그죠? 내가 출력하는 거야. 겨울에 태양 좋다, 나쁘다? 누구나 좋아하는 거야, 그죠? 근데 겨울에 태양은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죠? 정화는 실내에서 일한다, 그죠? 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겨울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좋아? 실내에서 일하는 게 좋아? 그런 차이도 있다, 그지? 자, 그런데 식상은 출력이다, 그지?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씀씀이 인정 쓰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 을목이 이렇게 식상을 했으면 겨울에 따뜻한 말 할까? 찬 말 할까? 따뜻한 말하고 환한 얘기하고 밝은 얘기하고, 그죠? 이런 분이야, 사주로 봐서는, 그죠? 그죠? 예쁘게 행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병화니까 북한이 기축인데 여기 얼어붙은 북한의 태양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돼지게 주고 싶다. 말년에 내 그 마지막 희망이다. 그죠? 이를테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이 쉬울지만 항상 사주는 앞에 거 먼저 쓰고 뒤에 게 나중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월지란 놈은, 월지는 이 축토는요, 토를 뭐 그냥 수로 봐도 돼. 해자축이니까. 이게 진이면 그냥 목으로 봐버려. 편합니다. 에? 아시겠죠? 겨울 사주는 아무래도 조우에 걸리니까, 그죠? 항상 조우는 중요하다. 자축월이나 오미월은, 그죠? 해는 안 쓰고 사도 안 씁니다. 자축월과 오미월에는 반드시 조우를 보셔야 돼. 아시겠죠? 예? 조우를 보셔야 되고. 근데 이게 초년, 중년, 장년, 말년, 그죠? 이 말년이잖아, 말년이고, 미래잖아, 미래. 이 내세로 봐도 돼, 내세. 이게 자녀궁이고, 그죠? 미래궁이고, 부하궁이고, 그죠? 이 부하한테 잘해주지, 안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청와대 입김이 너무 센 거야. 너무 잘해주니까, 그죠? 내가 목생화 한데 죽었어. 내가 출력하는 게 전부 죽을 짓거리 할 수도 있어, 이 잘못하면. 아시겠죠? 술로 임묘돼버리면은. 이 사주는, 이 을목만 잘 자라면 되는데, 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목과 사목이 있는데, 사목은 화목이냐, 아니면, 재목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목한테 화는 꽃이요, 꽃. 그죠? 어? 빨갛게 꽃이 폈으니까. 그 다음에 금은 뭐죠? 열매다, 열매. 을목한테는 열매가 없겠죠? 화초니까, 그죠? 에? 감옥한테는 사과도 달리고, 배도 달리고, 그죠? 을목도 있어. 뭐, 다래나무라든지, 뭐, 칡농쿨이라든지, 그죠? 요새 그 아로니아인가? 뭐야? 그 뭐, 비타민 같은 거야. 아로니아, 뭐, 블루베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블루베리는 목이지, 목. 이런 거는 이제 열매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열매 될 수도 있다. 그죠? 을목한테 화는 꽃이다. 그죠? 꽃이다. 감목한테는 금이 결실이다. 그죠? 결실. 근데 감목한테는 금이 또 제목이 되면 자를 수 있다. 그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을목이 지금 겨울에는, 그죠? 겨울에 을목이야. 곧 봄이 오니까 키워야 되겠죠? 그죠? 을목이 가을쯤 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 화초가 가을 되면 벌라비가 온다, 안 온다? 에? 고독하다, 그죠? 벌라비 없다. 없잖아, 벌라비가. 요새는 뭐 미쳐서 봄에도 코스모스 피고 그러더라고, 계절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이 전체를 갖고, 이 정도만 풀고, 그죠? 이 정도만 풀고, 그 다음에는 12운성, 12신살, 그죠? 대운, 세운은 가지고, 그죠? 자의 가지고 푼다, 그죠? 자의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주는 이건 신자진이고, 이건 사유축이고, 이것도 인호수이다, 그죠? 인호수. 그러면, 신자진 사유축은 음이고요. 아시겠죠? 예? 인호수는 양이야, 양. 남자 사주는 음이 많은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음이 많으면 무조건 옷이 좀 먹고 들어간다. 이게 여자 사주 같으면 이때 굉장히 힘들어서 아프고, 아시겠죠? 몸이 말을 못 듣는. 여자는요, 음이니까 참은 안 돼. 어? 남자가 마누라한테 말 차게 하면 안 돼.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어? 꼭 안아주고, 그죠? 여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동물이고, 그죠? 남자는 따뜻하게 해줄 필요는 없고, 찬 게 좋아. 남자 사주, 여기에 화기가 많으면요. 남자가 양이 화기가 많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겠어요? 싸그러 다. 화기가 많으면 잘 돼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것이 삼합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자진, 사유축, 인호수, 삼합에 네 개 중에 세 개가 들어있으면 일단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몰린 것보다. 아시겠죠? 에? 네 가지가 다 들면 또 오히려 좋은데, 네 가지 다 든 경우는 드물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방합으로는 임묘진이다. 임묘진. 이건 해자축이다. 이건 사오미다. 이거는 신유술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봄, 여름, 가을 걸 다 들었죠? 좋은 거야. 일단 아시겠죠? 기본으로. 어? 여기가
네 가지가 다 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인신사회가 다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사생지가 다 들었다. 진술충, 사고지가 이런 거는 동서남북 네 군데 내가 다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삼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합으로 봐가지고 세 개 이상 들었으면 일단 괜찮은 사주로 보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문제 없다. 그지? 그러면 이 사주는 추월에 많이 자라고 뚱뚱해서 안 뚱뚱해졌을까? 보통 갑목일간보다 을목이 퉁퉁한 경우가 많아요. 어? 살찐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지금 겨울에 제대로 어? 빼삭 말랐겠죠? 어? 을목이 겨울에 물 먹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는 항상 사주에 이렇게 토가 많은 것은 묘지를 많이 가졌다, 그죠? 묘지. 에? 토는 묘지잖아. 묘지를 많이 가졌으면 반드시 영가가 있어요, 영가. 귀신이 붙었다, 이 말이야, 영가. 이 사람 영가천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된다, 그죠? 영가천도 해줘야 된다, 그죠? 특히, 여기 붙으면 특히 심해요. 띠의 영가. 이거 조상 자리니까, 그죠? 할아버지 무덤이잖아, 조상 무덤. 영가가 많이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영가천도 해주면 돼, 아시겠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가 억부로 오늘은 화가 나고요. 화 안 나빠요. 안 나쁜데 술을 썼다는 게 이제 가장 이 사주의 포인트야. 포인트. 그러니까 사주 푸는 요령은 일단 앞에 있는 그 글자가 딱 정해서 뭐 쓸 건가, 그죠? 정해져 있는데 십성 육신으로도 안 맞는 게 관이 없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죠? 직장생활. 그러니까 앞에 걸 쓴다는 거, 그죠? 뒤에 거는 나중 쓴다는 거. 항상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간다.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간다는 거.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높은 사람 돼서 굉장히 힘들다가 확 폈다가 마지막에 에? 위험하다. 그죠? 이렇게 보셔도 돼. 응? 내가 막 집을 사도 이렇게 간다. 회사를 열어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자, 12 신사를 여기서 집어넣는다, 그죠? 그럼 갑자기 무술련이죠, 무술련, 그죠? 그죠? 진토는 신자진하고 무술하고는 에너지 차이로 궤도가 다르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금년은 무술년인데 나는 신자진이야, 그죠? 그럼 나하고 이 정반대 기운이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 세력이 뒤를 쓴다, 그죠? 아시겠죠? 어? 내년 되면 어떻게, 내년 되면 기해년 되잖아요. 해가 되면은, 이 사주에 해가 망신살이죠? 어? 그죠? 지도월 망, 드디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신살로 풀면은. 그러니까 신살도 들어가고, 일진도 들어가고, 그죠? 운성도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렇게 이거는요, 운성으로 보여요. 천간이니까, 그죠? 지지는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계수도 지지는 없고, 임수, 이건 운성으로 풀고, 이런 놈은 다 12신살로 풀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믹싱을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임자 이렇게 됐으면요. 이놈이 대장이야, 항상. 응? 아시겠죠? 여기가 자가 있더니 이놈이 대장이야. 천간이 대장이고, 지지는 자기 몸이고 쫄병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천간을 위주로 푼다. 아시겠죠? 에? 천간을. 그러니까 그때는 12운성을 주로 푼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병화를 풀고 싶다. 그죠? 병화를 풀면은 병화는 그죠? 인묘진 생육대 로강세 병사 신유술이 병사묘야 그죠? 삼재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병화. 그죠? 해자축 되면은 생육대 로강세 절 태양이잖아요. 그죠?
병화는 절태양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병화는 절태양으로 간다. 그죠? 병화는 꽃 피고 환하고 밝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출력하고 구상하고 그 전부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절태양으로. 그죠? 아시겠죠? 그런데 언제 안 된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일 것이다. 아시겠죠? 1년으로 따지면 이게 4사분기야 이게. 그죠? 말년으로 따지면 말년되고요. 아시겠죠? 부하직원궁, 자식궁 그렇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을 잘 소설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사주를 놓고 전체 구조를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돼. 척 보고 아 이건 내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뭐다. 그죠? 이런 기운을 자꾸 연습을 해둬야 돼. 그냥 하나 갖고 뭐 월지를 잃었고 일지를 잃었고 뭐 신약하고 신강하고 이거는 일간의 강약은 오행만 갖고 보면 안 맞고요. 이 축이 토지만 토 역할을 못합니다. 그죠? 그 절대적인 통명이 토라고 보는 건데 이 전체 그림에서 야 천간의 두 글자는 천간의 두 글자는 정말 센 놈이요. 천간이 네 글자는 두 글자는 세잖아요. 그죠? 그 천간의 두 글자를 이천 이지라 그래 이지. 예? 두 개 있는 놈은 센 거요. 여기 뭐가 세겠어요? 토가 세단 말이에요. 토가. 그죠? 토가 세다. 토가 세다. 센 놈이 있으면 뭘 방해하겠어요? 수가 세면. 화를 무조건 공격할 것이다. 그죠? 이건 무조건 토냐 수를 공격할 것이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편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주가 확 쏠린 사주도 그 기운이 강하지만 조금만 강해도 아주 강한 거야. 확 이렇게 토가 세 개, 네 개 중 세 개나 되는 글자는 이 화도 토편이니까 그죠? 이게 되면은 아주 강해서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두 글자만 돼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논리하고 심리의 문제인데 심리도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공부할 때 확 쏠린 사주만 공부하다 보면은 덜 쏠린 거 보면 강한 걸 뽑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강한 기운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딱 정해서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죠? 어? 이걸 쓴다. 여기 말 비견겁제는 잘 안 쓴다. 그죠? 양인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12운성은 이제 이놈과 이놈이 12운성대로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죠? 어?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것이 이제 사주 푸는 요령을 제가 새로 이렇게 이제 잘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주 푸는 요령은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원칙은요, 첫 번째는 자의를 먼저 자의. 글자의 뜻. 글자의 뜻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말마다나 궁을 보고, 궁. 연주냐, 월주냐, 이 궁을 먼저 보고요.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말마다 성, 그죠? 십신, 십성, 별, 십성, 육친.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제 신사를 가미해가지고, 가미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설을 쓴다, 그죠? 이렇게 푸는 요을 가져야 되니까. 우선 여러분, 사주 딱 보면 전체적으로 딱 보고, 그죠? 전체적으로 보고. 그냥, 물상은 간단합니다. 물상은 갑은 큰 나무, 을은 화초 이렇게 딱 외워두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병정은 이 병은 빛에 가깝고 열에 가깝고 빛 다음에 엔드 열이고 열 엔드 빛이다. 그죠? 아시겠죠? 예? 네? 요건 빛에 가깝고 정은 열에 가깝고. 그지? 아시겠죠? 병화가 병임충하면요. 이 빛인데 빛은 임수는 못 끄잖아. 더 밝아지잖아요. 그죠? 병화 열일 때는 꺼지는 거야. 열일 때는. 아시겠죠? 열은 불을 끄니까. 병임, 강위 상영이라는 게 병화를 빛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빛으로. 병화가 여름 되면 열이 많아지죠. 그죠? 무토 기토니 큰 산 전답. 전답. 아시겠죠? 평당 단가는 이게 비싸겠죠? 그죠? 경금은 무쇠 원철. 신금은 다이아몬드.
보석,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경금은 담금질, 풀무질. 불을 대서 풀무질 한 다음에 물로 담금질, 씻어야지 물건이 되는 거고, 신금은 무조건 병화로, 빛으로, 그죠? 다이아몬드는 병화가 낮이잖아. 그죠? 밤 되면 어떡한다? 빼서? 빼다지에 넣어버리잖아. 그죠? 누가 밤에 처음 사주니까 차고 며칠 자더라고. 우리 마누라도. 좋아가지고. 이건 밤에는 맥을 못 준다. 그죠? 그 다음에 임수는 강, 하, 해로 보고. 강, 그죠? 양치강, 그죠? 강. 하, 황하. 해는 뭐 바다 하시는 거, 그죠? 큰 거고. 개수는 비. 아시겠죠? 또는 본래 임수가 맑은 물이고 개수가 탁수로 돼 있어요. 근데 개수가 옹달샘도 되잖아. 그죠? 그때는 또 맑은 물이야, 그죠? 이렇게 딱 가지고 보시면 돼. 네? 보시면 되고. 이놈들은 그저 자라 올라가려고 그러고. 아시겠죠? 어? 을목은 또 옆으로 비틀고 간다. 향배가 그렇답니다. 병화는 무조건 아래로 비치는 겁니다. 그죠? 병화는 위로 올라가는 법 없다. 그죠? 정화는 열일 때는 무조건 불 위로 올라가죠? 올라간다. 무토와 기토는 그대로 있다. 그죠? 아시겠죠? 그대로 있다. 이 경금과 신금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간다. 그죠? 이런 거야. 신묘는 목을 못에 자르지만, 그죠? 그죠? 을류는 이 금익을 못 치는 거야. 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죠? 아시겠죠? 을목은 밑에 말마따나 내 토양이, 그죠? 자갈밭이나 쇠나 이런 데 있다 뿐이지, 이 유궁은 을목을 치진 못해요. 금은 내려가는, 무궁 내려간 성질이니까. 을목은 위로 올라가는 놈이니까. 어? 이게 전혀 다른 거야, 이게 전혀.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이 조금씩 하면 금방 가다듬어져. 알긴 많이 하는데, 말 맞다나 기초 화장하고, 만약에 색조 화장이 좀 서툰 거야. 색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런 여섯 가지 테마 강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개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잖아, 그죠? 임수는, 무조건 흘러가. 임수는 물은 놔두면 무조건 흘러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임수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물은 안 맞고 놔두면 그냥 흘러가고 없어져요. 자꾸 흘러가니까 어디로? 바다로 간다. 그죠? 아시겠죠? 흘러가 버린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가 일로 가려면 사의 향배는 오미신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한참 가야 술을 만나잖아요. 그죠? 진은 이게 축인데 진은 진 사 오미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을은 병정무 을은 일로 깊다 갈라 그러는데 개수는 일로 갈라 그러겠죠. 개 임은 무조건 일로 갈라 그러고 그죠? 이런 향배나 순서를 알면 좀 편해. 이놈이 여기가 만약에 다른 글자면 이놈이 일로 안 갈 거 아니야. 그죠? 한번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자꾸 일로 간단 말이에요. 향배나,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 통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이게 무경병인데, 이렇게 병화로 투출했어. 그죠? 마누라가 도움이 크겠어, 안 크겠어요? 무진장 따시게 잘해주는 거지. 나를 빛나게 해주고 꽃피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 팔자가 그런 거야. 내 팔자지, 넌 팔자가 아닌 거지. 응?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말마따나 이렇게 사술 원진 귀문이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진 파가 하나 붙었고 그죠? 개축이 백호살이고 병술이 백호살이고 임진은 괴강살이다 그죠? 이렇게 붙어 있고 을사는 고란살이다 그지? 고란살 외롭다 고란살이고 그죠? 이런 거는 다음에 추후 하나씩 살은 맛배기로 붙여가면서 했죠. 마스카라 그리는 건 마스카 그리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주 전체를 완벽하게 다 풀라 그러면은 그 제대로 다 푸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 거의 없어. 그걸 다 완벽하게 풀라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가. 이 전체 대강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 색조 화장, 그죠?
이런 스킬 가지고 풀면 그냥 다 돼.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주 푸는 요령을 이제 4주를 가지고, 그죠? 지금은 특강이니까 그냥 대강 이렇게 겉보기로 쉽게 이렇게 갈 것이다 보여드린 거니까 앞으로 다시 이거 강의를 개강해서 새로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강을 오늘 마치겠습니다.